<laughs>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의사하면 많이 기억하는 알베르트 슈바... 슈바이처 슈... 바이처 이름은 독일식이에요. 이름은 독일식이고요. 1875년 1월 14일생. 사망이 1965년. 거의 90대까지 만 90세까지 살았고요 그러니까 플레밍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그, 진짜 장수한 거야. 그래서, 독일의 엘자스 로트링겐 카이저스 베르크라는 도시에서, 그, 마, 동네, 지역에서 출생했고요. 엘자스 로트링겐. 이거는 프랑스식으로 변경, 그, 읽으면 알자스 로렌이 돼요. 음이 알자스 로렌지요. 왜두 가지 언어로 불리냐면요. 원래 이 지역이 음 약간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의 분쟁지역이었어요 분쟁지역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 슈바이처의 고향땅이 프랑스가 돼요 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음이 사람이 직업이 많아요 그 종교가 루터회거든요 그, 루터 계열? 그, 독일의, 독일의 북부 지역이 그 루터, 루터교 교세가 좀 세거든요? 근데, 이 슈바이처의 고향 지역에한정해서 가톨릭이 교세가 굉장히 세요. 결국은 이제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교세가 센데, 거기서 루터의 목사로 활동한 거야. 그, 루터의 목사로 활동했고, 목사 겸 의사예요. 목사 겸 의사고, 음악가로도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은. 음악 관련 활동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집안이, 음,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 독일의 그, 뭐냐 대학을 가기 위한 9년제 고등학교가 김나지움이라고 있어요. 이 김나지움이라는 그 학교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다녔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 1899년에 이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철학박사는요, 저기, 그, 뭐냐, 중간에 파리대학 그 유학가서 배웠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00년, 이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대학,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괴태가 나온 학교에요.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이제 복음서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요그 다음에 그, 1903년부터는 스트라스부르 대학 신학부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갔던 목적은 신학을 배워서 그 자기 아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활동해요. 응.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 강사 겸 목사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음악에도 되게 조예가 깊어가지고 요한 세바시안 바, 바흐 그 지선상의 아리아 바흐 그 바로크 그 시대의 그 뭐냐 바흐 그 바흐를 연구했어요 그 바흐를 연구했고 그 악기가 주특기가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교회 음악 이런거 하다보니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흐를 연구하는 바흐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흐, 바흐협회가 나중에 이제 슈바이차가 그 의료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열대,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도 그,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재질로 그, 뭐냐, 파이프 오르간 연습이 가능한 그, 오르간을 선물해줬다 그래요. 음, 응. 파이 그 오르간을 선물해줬다고? <laughs> 그 정도로 그렇고 이자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는 꿈이 있었어요. 그 알베르트가 스물한 살 시절 이런 꿈을 꿨어. 그 독이 당시 독일은요 이제 만십 만 18세 만 19세 어쨌든 그 그때 이제 독일이 그, 그 당시에는 독일 제2제국 이었거든요 그 비스마르크의 제국 그 당시 독일은 요 의무복무제 였어요 징병제 그래서 1년 동안 의무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신학자 였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그, 시, 그, 공부할 시간은 줬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고, <laughs>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른 살 때부터 공생활을 했다. 이거를 그, 했으니, 나도 서른 살까지는 학문, 예술,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활동 다 하자. 그리고 그 이후, 봉사를 하자. 하고 결심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서른 살, 서른 살, 한, 스물아홉 살, 서른 살? 한, 그때쯤에,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아니, 책인가? 잡지인가? 신문인가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본 거야. 그, 아프리카의 그, 가봉. 일하는 곳에서, 그, 약간, 누군가 취재해가지고 제보를 한 건데, 의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슈바이처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 이제, 이, 뭐냐, 부인 헬렌 슈바이처를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요. 교회 오빠였으니까 교회 목사 겸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이 부인 헬렌을 만났는데요. 이... 어쨌든 이 슈바이처가 간호사 자격을 얻겠다고 자기도 결혼해서 따라가겠어요. 나도 결혼해서 따라가겠어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뭐냐? 간호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간호사 자격을 딴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자격도 땄고, 응, 어. 의사 자격도 땄고, 그, 둘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알았으니까, 그, 교회 다녀가지고, 결혼돼. 그래서, 1913년, 부부 동반으로, 가봉의 람바르네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현재 가봉 공화국이에요. 의료봉사를 거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의료봉사 및 선교 활동이죠. 근데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되게 그런 주술적인 걸로 그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아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그 진료시, 그 병원을 만드는 그 슈바이처 병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병원 같이 그런 그런 하얀 밝은색 계통의 그 건물로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그 병원을 만들 때 현지에서 만드는 집처럼 만들어야 된다. 어. 그래서 현지에서 원주민들이 만들던 그 당시에 짓던 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모기장 치고 하여간 그런 그그 그 이제 그 풍토병 이런 거를 막아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생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됐고,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음. 그리고, 그, 일사병. 그런, 그, 일사병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 모자를 항상 써야 됐죠. 음. 모자를, 모자를 항상, 그, 써야 됐었고, 음.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의료 봉사를 하면서요. 그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항상 거기에만 몰몰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슈바이처는 중간중간에 유럽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의료 봉사에 들어가는 자금을요. 본인이 거의 다 부담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각종 그 NGO 뭐 이런 데서 다그 봉사를, 이런 데를 그 하는 그런 게다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다 있지만, 이제,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없어, 없었다 보니까, 제 1차 세계대전이 그, 뭐냐, 그, 시작되기 전후로, 어쨌든 그런 의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1913년에야 갈수 있었던 이유 의학 박사를 1912년에 취득을 했어요. 응. 박사 논문 제목이 제목이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아무래도 목사니까 응. 목사니까 대학을 두번 다녔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기. 헬렌 슈바이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의학박사까지 취득하고,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의료봉사를 시작하러 갔는데, 그, 그때서야 간 이유로는, 네, 아무래도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음. 자금 자기가 다 모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문제는 이 독일이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없었어요. 가봉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뭐냐, 프랑스 군이 이제 슈바이처를 포로로 잡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게 됐고, 그, 이냐 프랑스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그 1917년 그 알자스 지역으로 송환이 돼요. 고향으로. 참고로 그 슈바이처 어머님이 그 프랑스 병사들의 말에 깔려서 죽었다. 마레카에서 죽은 그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 그 생명에 대한 외경심으로 그런 자신의 그런 그 윤리 사상을 그 정립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그 공부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공부하게 되면 관련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슈바이처의 그 윤리와 관련해서 응. 그렇구요 이때 이제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왔으니까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라는 이제 책을 내게 돼요 책을 낸 목적은 또이 도책으로 돈 벌어서 의류 봉사 하러 갈 돈을 또 모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 세우고 음, 의료할 그 약품 사고 이런 거를요 그 병원 지을 자금 약 약품 살 자금 음, 의료 도구 이런 거그 각종 운영비 다 자기가 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 자금 이런 걸 마련을 하려고요. 그 자기가 책도 쓰고 그 뭐냐. 하이프 오르간 연주도 하고 다녔어요. 오르간 연주에도, 그러니까 중간에 막 연주 여행도 막 유럽에 갔다 온 거야. 연주, 연주 여행도 했던 이유가 그 공연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병원 관련해서 돈 쓰려고. 다 자기 그 활동에 그돈 쓰려고. 자, 음. 그렇고요 그래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알자스 로렌 지역이 프랑스로 편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의 가족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요. 의료봉사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그 가봉에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더 편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좀 제약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돼요. 그, 서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어쨌든,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7년 정도를, 7년 정도를, 이제 좀, 뭐 요양활동도 하고, 이제, 무엇이냐. 그, 요양활동도 하고, 그, 좀, 몸도 좀 쉬고, 그 연주활동 연주 여행 다니면서 돈 모으고 출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응. 그래서 그런 각종 강연들 하면서 이제 다돈 모아 가지고 그돈 모아서 1924년에 다시 아프리카 가요 음 응. 그래서 의료봉사는 다시 재개를 했고 1928년 독일에서 이제 괴태상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괴테상 아마 스트레스부르 대학에 수준 나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 알자스 로렌 지역의 그 인물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920년대 그 1920년대 들어서는요 그런 그 자기의 그런 저술 저술한 책들. 음 책들이라 책들을 본 것도 있고 강연을 다닌 것도 있고 연주회 이런 거 다니면서 이제 좀 이름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이름이 좀 유명해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슈바이처의 후배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의사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때부터 확장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자기 이제 책도 많이 써요. 나의 생애와 사상, 람바렌의 통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의류와 관련된 책을 썼다기 보다는요, 자기의 신앙, 그, 음악, 이런 관련 책도 썼고, 파흐협회 소속이었으니까. 책도 썼고, 아프리카에서, 그, 현지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성교하기. 그리고, 또, 의료사업과 관련된 책도 썼고, 음, 당시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살면서 식민지 지역의 현실, 이런 것 관련된 책도 많이 썼다 그래요. 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의료 활동을 하면,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이제 병원은, 그, 람바레네에 있던 그 슈바이처의 병원은, 그, 어느 쪽 군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부상병들도 다 거기서 치료 했고요. 전쟁 부상병들, 만약에 그 전선에 부상병이 있을 경우 다 거기서 치료 했고, 완전 최전선은 아니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치료도 다 거기서 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또 병원 확장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슈바이처에게 후원을 해주는 엄청난 그 규모의 그 재단은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슈바이처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의사로서 노벨상을 받았다기보다는 목사로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목사, 목사로서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은 거고, 음. 근데 이제 원래 노벨상 수상자가 이리저리 나올 때 되게 이견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물론, 알렉산더 플레밍하고 그, 플로리 체인, 이세 명의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 1945년,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봤죠. 아무래도, 그, 항생제 관련 연구였기 때문에, 전쟁 때 이게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노벨의학상을 바로 받았는데,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이 평화를 찾으면서,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전시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 대공황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그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호가 슈바이처의 병원을 후원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연주 여행 다니고 저술 활동해서 책으로 팔아서 돈 벌고 강연 활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공연하고 강연하고 뭐 이런 걸로 다돈번 거예요, 책 쓰고. 그러면서 이게 알려져 가지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지. 자, 노벨 평화 노벨상 수상식이 보통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이 되지만 평화상 수상식 시상식만 오슬로에서 거행돼요. 그래서 노르웨이 갔던 김에 또간김에간김에다 <laughs> 하지.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원자력 개발과 관련돼서 반대 강연 이런 걸또 해요. 당시 이제 핵무기들이 막 위협적이니까. 그리고 노벨상 받았던 상금은 그거갖고뭐했겠어요또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요양원을 세운 거죠.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 요양원 건립에 쓰게 됐어요. 그 저기 여수에 가면요 여수 공항 뒤쪽에 그 애양재활원이라고 있거든요 애양원이라고 그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나환자들 그 요양하는 그 동네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수에 있어요 여수 공항 뒤편에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는 상금까지도 다 의료 그 의료봉사 에썼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1957년에 그 이제 헬렌 슈바이처가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그 부인은 이제 유럽 유럽에 있는 집하고 그 아프리카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헬렌이 죽은 이후에 슈바이처 본인은 그 이후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한 8년 동안 유럽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65년 만 90세 자신의 병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연구했던 음악이 바흐의 음악이다 보니까 딸인 레나 슈바이처 밀러가 그 바흐의 음악을 틀어줘 연주를 해줬다 그래요. 그렇게 임종을 했고 음 병원 옆에 이제 부부가 합동으로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람바렌의 그병 슈바이처 병원 가면 그 부부의 동반 유지가 있고요. 그그 그 이제 딸첫 첫째 딸이에요. 딸 레나 슈바이처 밀러도 이제 1918년에 태어났거든요. 전쟁 끝나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의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인류애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 행위거든요. 어쩌면, 의사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가족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57년에 부인이 사망한 이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유럽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음, 뭐냐.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 이 사람들한테는 슈바이처가 그렇게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거는요, 1960년대에, 그, 뭐냐, 그, 광, 남자들은 광부, 여자들은 간호사, 그, 서독에 많이 보냈었잖아요? 파독?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슈바이처 관련 전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독일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슈바이처는 도, 독일 루터교 그러니까 독일 루터회가 있잖아요. 그 루터회 그 목사였지만 이제 독일 루터회의 목사였지만 이제 그 프랑스 쪽에 국적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루터회다 보니까 독일에서 더 유명하지. 응. 음.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의료 쪽에 관련해서는 업적을 그렇게 특출하게 세운 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면, 의료계의 업적을 하자면, 그, 토미존 서저리를 처음으로 집도했던 그 프랭크 조브 있죠? 그 프랭크 조브 박사.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프랭크 조브 박사. 아니면 그 루이스 요컨 박사, 제임스 앤드루스 박사, 아니면 이제 지금 그 토미존 서절리 권위자 중에 한 명이 닐 엘라트라체 다저스 주치의에요 현재 다저스 주치인 닐 엘라트라체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의료계 쪽에서는 더 권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쨌든 이 봉사정신. 봉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이 봉사정신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음.